두 분이 포착해온 이슈를 확인을 해보기 전에 오늘 지금 시장에서 포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실적 발표, SK하이닉스의 네. 실적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매출이 1분기에 12조 4,296억 원, 전년 대비해서 144% 넘게 증가했다. 나왔고요. 중요한 게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저도 보면서 좀 놀랐는데 2조 8천억 원이 넘게 나왔어요. 2조 8,860억 원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찍혔습니다. 잠정치긴 하지만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뭐 높아져 굉장히 좋으면 한 2조 좀 넘지 않을까.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한 1조 8천억 원대 정도로 좀 평균이 나왔었는데 자,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길건우 대표님께 좀 여쭤보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HBM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네. 계실걸요. HBM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사실은 네. 이제 엔비디아의 HBM3를 거의 독점 공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저는 낸드도 조금 숟가락은 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말부터 낸드 가격도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지금 낸드가 작년 대비하면 가격이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HBM도 좋고 낸드도 회복을 많이 하고 있고 전통적인 DRAM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수치는 세부적인 건 또 나와봐야 되겠지만 네. 아직 회복은 아마 삼성전자랑 거의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회복하는 거는 하반기로 조금 기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2분기, 3분기에도 HBM에 대한 실적 우상향이 꾸준하게 이어질 거냐를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그렇죠. 해봐야 되잖아요. 우상향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유인즉슨 3를 독점을 해서 실적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3E가 엔비디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분기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매출이 어찌됐건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 아마 AMD 쪽에서 뭐 삼성전자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네.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또 만약에 가져온다라고 하면 내년 또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꾸준하게 신제품에 대한 것들도 꾸준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후속 모델들을 내놓고 있어요. 뭐 B100도 있고 뭐 그다음 모델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H200이 기존 H100 대비하면 80% 정도 용량 늘어나고요. 네. B100이 140%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하는 건 한정적인데 수요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야, 이게 흑자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는데 2분기, 3분기는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더 커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잘 가야 SK하이닉스도 따라서 가는 건데 뭐 최근에 뭐 오늘 간밤에 새벽에도 일론 머스크가 H100 두 배는 더 필요하다. 테슬라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네. 확실히 SK하이닉스의 이런 오늘의 이 놀랄만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HBM 쪽에서 확실히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이제 숫자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럼 김대준 대표님께도 여쭤보겠는데 네. 자, 그럼 SK하이닉스 이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야, 이제 20만 닉스 가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가 또 고점이 아닌가 약간 네. 걱정도 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전에 그 시장 업황하고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뉘앙스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네. 저는 거기서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수적 견지 측면에서의 실적 반영치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서부터 시작했던 미국 기업들의 실적 내용에 대한 시장 투자자 관점에서의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시작했죠. JP모건 실적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향후 전망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인식되면서 주가 6%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로 들어서면서부터 넷플릭스라든가 ASML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메타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전체적인 이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매출 영업이익 26% 정도 증가를 네. 했고요. 기대치 뭐 상회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시장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기대치 못 미쳤다라는 네네. 측면에서 주가 하락을 했는데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지난해 그 이전에
기업들의 실적치가 워낙 계속적인 좋아지는 맞죠. 현상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나온 실적치가 좋다 하더라도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실적치 아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반영되는 현상들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오늘 실적치 예상치가 높은 실적의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앞으로 되돌려서 삼성전자 잠정치 실적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반응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판단해보면 될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4월 5일에 잠정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71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정도 네네. 발표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실적과 매출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좋다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렇죠. 수준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치는 당일의 주가에서 상승하지 못했고요. 이후에 조금 정체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됐다라는 그렇네요. 점을 예상을 해보게 되면 실적치가 좋아지는 기업들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반영한 내용이 발표하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은 좀 차갑습니다. 반면에 실적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의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그래도 전망치에 대한 긍정적인 비유가 발표될 때는 주가 상승하는데 좋아지고 있는 현상에서의 기업들이 네.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실적치를 발표하더라도 시장 반응도는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SK하이닉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이 기대치 이상의 주가 반영이 될지는 좀 더 네.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이렇게 주셨어요. 어쨌든 SK하이닉스는 뭐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건 뭐 인정하는 거죠. 두 분 다 인정을 하는 건데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시장에서 늘 나오는 그놈의 선반영 이야기가 SK하이닉스에도 또 적용이 되는 건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자.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하는지는 저희가 계속 함께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슈레이더 두 분이 또 포착해오신 이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점만 증명한다면 심각한 규제 장벽이 없고 결국 테슬라가 수천만 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하며 차량 소유주는 에어비앤비처럼 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율주행차가 규제 승인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과연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바로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뭐 2차 전지도 잘 갔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테슬라 빨을 받으면서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테슬라 빨 받았죠.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안 좋았고 그쵸.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 얘기들도 계속 나왔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해서 사실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죠. 근데 네. 그 다음에 항상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잖아요. 이 가이던스에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는데 방향성 때문에 조금 잘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방향성의 메인 포인트는 저가 전기차랑 자율주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제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테마가 조금 더 셌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세냐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율주행은요. 사실 이제 지금 레벨 2.5단계는 왔습니다. 레벨 3가 나오기는 했지만 상용화된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3을 먼저 할 줄 알았는데 벤츠가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G90이 레벨3 탑재하려고 했으나 포기. 이제 완성도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땐 여기는 AI 기술의 차이가 조금 이거를 조금 좌지우지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글로벌 2위 수준의 AI 학습 컴퓨터 능력 확보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많은 H100 GPU가 필요한데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분기 기준으로 확보 많이 했더라고요. 한 3만 5천 개 정도 확보했고 올해까지 해서 8만 5천 개까지 확대한답니다. 두 배 더 필요하대요. 네, 근데 이게 메타가 35만 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확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은 적긴 하지만 그러네요. 그래도 2위 수준이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메인으로 하는 업체들로 본다라고 하면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연산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존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습을 하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유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FSD 주행거리로만 본다라고 하면
따를 기업들이 없습니다. 지금 12억 마일 돌파했거든요. 네, 그리고 대놓고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우리는 주행거리도 많고 AI에 대한 연산도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없더라도 자율주행에 성공한다. 네, 라고 대놓고 얘기할 세팅이 정도로 다 된 겁니까? 아, 다 돼 있는 거예요. 세팅 다 돼 있다. 네. 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자율주행이 조금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이제 로보택시도 지금 원래는 8월 정도도 얘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예 이번에 대놓고 조금 미루면서 차라리 이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차라리 가겠다. 네, 차라리 완전하게 가겠다. 그래서 내년 초반에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FSD. 이거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갖다가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네, 라이센싱 이야기 나왔죠. 네, 작년에 저희 둘이서도 이런 얘기들 조금 많이 네.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번에도 언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디냐라는 게 조금 물음표긴 한데 라이트닝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조금 썼습니다. 네, 근데 라이트닝이라는 단어를 쓰는 완성차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쵸. 포드. 포드네요. 네, F150.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작년에도 보면은 그 슈퍼차저 같이 쓰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포드랑 같이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 포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는 라이센싱 협의 아마 나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내년부터도 만약에 포드 간다라고 하면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굉장히 좋다. 네, 그다음에 유럽 쪽도 굉장히 좋은 게 올해 7월부터 EU에서 ADAS, 자율주행 보조장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장착 의무화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과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니까. 네. 그다음에 최근 어제 또 뉴스 현대차에서 또 나왔는데 전동화시키고 자율주행에 초점 맞추겠다. 왜냐하면 지금 G90이랑 EV9에서 하려다가 이제 조금 딜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도 이제 빨리빨리 따라잡겠다라는 얘기가 삼박자가 좀 맞아 떨어지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아마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힘을 받으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업종이 다시 한번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럼 최근의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봐야겠죠?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전거래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믿지 못하면 테슬라에 투자하지 말라는 강한 언급을 하면서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현대 관련된 현대 모비스와 관련된 모멘텀, 벤처와 관련된 모멘텀과 엮이면서 들썩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게 바로 라이콤인데요. 라이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5일 차트만 보더라도 전일 강한 슈팅이 전반적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 기대감에 11%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LG 이노텍 전장 부분의 실적은 다소 아쉬웠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스는 벤츠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13%가량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흐름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되겠죠. 길 대표님, 결국에는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기대감만 있지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거는 잘 안 느껴져요. 1년 전이랑 네.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실제로 수혜를 받는 건지 어떤 종목 골라야 됩니까? 저는 이제 테슬라 빨. 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테슬라의 직접적으로 카메라가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버전이 12버전이에요. 11버전까지는 원래 FSD에서 어떤 형식이었냐면 네. 개발자가 코딩을 입력을 합니다. 그럼 그 코딩에 따라서 카메라의 영상을 처리하고 계산해서 유추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12버전부터는 자체적으로 영상을 받아들인 걸 바로 AI로 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컴퓨터의 능력과 카메라의 성능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보다 카메라 봐야 된다는 카메라를 거예요?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옵트론텍 어제도 흐름 괜찮았는데 앞으로도 조금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아마 전장용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사실은 작년에 수주 소식 계속 나오고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향으로 지금 4에서 5조 정도 공급 계약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옵트론텍이 또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다음 달부터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카메라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옵트론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는 결국에 테슬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카메라 모듈, 카메라 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시면서 옵트론텍을 선정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포착한 이슈를 저희가 김대준 대표님께도 알려드렸는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대표님. 자, 대표님은 어떤 종목, 자율주행 쪽 어느 종목 보세요? 저도 카메라를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은 통신하고 카메라입니다. 그쵸? 두 가지를 결합해서 네. 자율주행을 하는 건데요. 어제 앨런 머스크가 그 컨퍼런스 어닝콜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심지어는 왜요? 앞서도 말씀했지만 내가 납치돼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더라도 자율주행은 완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잘해요, 참.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 LG 노텍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LG 노텍. 네, 왜냐하면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했죠. 그쵸.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제 독점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LG 노텍은 카메라 모듈이나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뭐 최정상위권입니다. 그쵸. 그래서 최근에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이슈가 발현되면서 카메라 수요에 대한 기대치도 점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도 되는 지점에서의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 상황이기 때문에 LG노텍 자율주행과 연계된 종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카메라 모듈을 잘 봐야 된다. 우리 시장에선 결국에 자율주행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따라갈 수 있겠죠.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함께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 LG노텍과 옵트론텍을 두 분이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